오늘 잘 유정의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소개할 테니까 힘차게 좀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연립사이버대학교의 이하은 교수님이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양입니다. 오지만 진짜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이제 하는지를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뉴스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많이 뜹니다. 미국인의 성형 수술 시술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뉴스를 보면 볼수 있죠.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저거가 이제 관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 찾아보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조금 찾아보면 냉동 지방 시술 수요가 급증한다. 이런 게또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막 늘어난다 이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등 이머징 국가의 의료 현대화 필요성 이런 것들까지 또 유추하면 그다음에 미국의 노령화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미국 증권가 유형까지 같이 확인해서 종목을 찾게 들어가거나 아니 종목이 없으면 ETF를 찾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시퀀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뉴스를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마존만 갖고 갈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갖고 갈게 아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이것만 사죠. 이것만. 이거 아니면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베팅이 들어가겠죠. 뭐 절반 이상? 30% 이상?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린다면 10개, 15개, 20개 정도를 포함하지 않으면 절대 못 삽니다, 이 주식을. 식을 어렵게 써놨네요. 제가 확인해서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일단 이런,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자, 이날 7월에 이제 바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란 나라에 제가 뭐 저는 그런 거 스타들이 많이 하니까 뭐책 쓰는 것 때문에 보면 중국의 의료 근대화 수준이 다른 이머징 마켓보다 낮아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000명당 배드수 그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퍼 캐피타라는 쓰거든요. 퍼 캐피타. 그러니까 메디컬 배드 퍼 캐피타면 쫙 나옵니다. 그제 오랜 경험에 솔직한 생각인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걸 수긍하는 분이 처음엔 없어요. 아, 이거는 운이 좋아, 안 좋아, 뭐 이런데. 그래서 제가 웬만한 분들 정말 매매를 한번 해보시다 분들은 하시라는 건데 그것도 처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1,000만불어치는 직접 해보시고 만불은 AIQ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시고 배당주 랩 이런 거 해보시고. 지금은 랩이 없는데 랩도 곧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투자자문사랑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예, 지난 아까 말씀